김성우 팀장님, 네, 반갑습니다. 오전에 차를 타고 저도 시승을 먼저 기자 여러분들 오전에 먼저 제가 했습니다. 차가 굉장히 좋은 느낌으로 아주 이렇게 몰아보시면 주행 보시면 굉장히 좋은 주행 성능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발표는 약 한 10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들만 중요한 위주로 핵심 위주로 코란도 가솔린 오늘 그 미디어 시승 행사에서 여러분들이 코란도 가솔린의 어떤 장점들을 좀 잘 이해하셔서 또 좋은 기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CSUV 시장은 전체적으로 사실 이렇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투싼 스포티지 코란도로 이렇게 세 개 차 종사로 경쟁을 하고 있고 코란도 출시가 오래되면서 2019년도에 소폭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SUV 시장이 전체적으로 확대되고는 있지만 CSUV 시장은 그런 이유로 조금 위축되는 사실입니다. 하나, 아마 2019년 올해에서부터는 코란도가 물량을 좀 더 확대하는 그런 어떤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 표에서 볼 수 있는 것은 2016년도 이후로 가솔린 엔진들의 어떤 비율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코란도 가솔린에 대한 말씀을 드리지만 이 표에는 없지만 티볼리가 속해 있는 BSUV 시장에서의 가솔린 엔진 비율은 8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티볼리나 코란도급에 있는 SUV들이 가솔린은 디젤이 SUV는 디젤이다 라고 하는 등식들을 적어도 B나 C SUV에서는 점점 좀 트렌드가 바뀌어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6년도에는 스포티지 기아에서도 2.0 MPI 엔진 가솔린 내놓으면서 2017년도에 3,326대에서 8,000대 가까운 확대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서 2018년도는 한 3,000대 정도 확대가 되면서 조금 숨고르기를 하고 있었고요. 자 이제 유의미한 숫자들은 2018년도부터 2019년도로 넘어가면서 사실 지금 굉장히 BSUV에서 시작된 가솔린 엔진의 어떤 잠재력이 CSUV에서도 지금 전이가 되고 있다. 이런 트렌드에 맞춰서 쌍용자동차에서 코란도 가솔린 출시하는 게 의미가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엔트리 패밀리 SUV 가족의 개념을 이 코란도가 속해 있는 CSUV 시장에서 가족의 개념을 얘기하는 것은 아마 처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저 코란도 사이즈보다는 조금 더 큰 차들이 패밀리의 개념들을 가져오면서 대국에 커뮤니케이션을 했었습니다. 그랬던 이유 중에 하나는 3대, 2대 이렇게 가족들 수가 많고 연령대도 다양하고 이런 가족의 형태들은 차가 기본적으로 좀 커야 되죠. 많이 타야 되고 커야 되고. 그런데 2019년도 통계청 발표 자료를 보시면 대한민국의 가구수 3인 이하 가족이 80%를 넘어가요. 가족 구성 형태도 다양합니다. 3인 가족 그러면 그냥 신혼부부나 아기가 딸린 그런 가족들을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가족 형태로는 형제 자매들이 같이 사는 가족 혹은 반려견들도 요즘은 가족입니다. 예, 반려동물들하고 같이 사는 다양한 가족 형태들로 최근에 트렌드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쌍용자동차와 코란도 가솔린 출시를 하면서 요즘 가족, 요즘 SUV라고 하는 SUV라고 하는 슬로건을 얘기한 배경에는 바로 이러한 가족에 대한 개념이 지금 우리 주위에서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불필요하게 큰 차를 살 이유가 없고 불필요하게 비싼 차를 구매할 이유가 없고 거기에 딱 맞는 최근의 트렌드에 딱 맞는 차가 코란도다 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공간성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전에 큰 차들 예전에 전통적인 가족들이 탔었던 그 중대형급의 SUV나 대형차들은
승객의 공간성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승객의 공간성도 중요하겠지만 트렁크의 공간성의 중요성이 더욱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런 자동차의 흐름들을 코란도 가솔린 출시와 함께 코란도 본연의 어떤 경쟁력과 함께 가솔린 엔진에 대한 말씀들을 왜 런칭하게 됐는지에 대한 말씀들을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즘 가족에 딱 맞는 최고의 가성비를 가진 패밀리 SUV. 요게 이제 쌍용 자동차가 코란도 가솔린 엔진 런칭하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 네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 가족들의 트렌드가 바뀌어 있고 그 바뀐 트렌드에 맞는 공간 활용성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간 활용성. 두 번째는 가솔린 엔진의 코란도 가솔린 엔진이 갖고 있는 장점은 무엇인지 이 말씀을 좀 더 드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경제성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가성비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가심비라는 말씀들도 하시는데 그 세 번째 코란도 가솔린 출시하면서 저런 점들이 왜 이렇게 발표회장에서 기자 여러분들 대상으로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세 번째 말씀을 드리고 네 번째 아까 이제 친환경 자동차 정확하게 표현은 저공해 자동차 3종입니다. 3종 저공해 자동차의 국내 SUV 가솔린 엔진을 가진 국내 SUV 중에 처음으로 국가에서 인증을 받았습니다. 네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바로 시승을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공간성은 일렬의 공간성은 사실 승용차나 SUV나 큰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슬라이딩해서 뒤로 확 당겨버리면 가장 작은 최근에 출시된 차들이나 대형 차들이나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핵심은 뭐냐면 2열의 공간성입니다. SUV가 각광받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2열 시트가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 다용도성이 있습니다. 그 다양하게 활용되면서 SUV는 2열 공간성이 굉장히 좋게 확보하고 있죠. 그 SUV들 중에서도 코란도의 2열 공간성은 탁월합니다. 2열의 공간성의 수치는 딱 한 가지입니다. 1열에 앉아있는 승객의 힙포인트 중간 2열에 앉아있는 승객의 힙포인트 중간 그 두 개 사이의 거리 그거를 커플 디스턴스라고 합니다. 그 커플 디스턴스가 경쟁사 최근에 출시된 셀토스에 비해서 코란도가 압도적인 숫자상의 우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850mm 그래서 투싼 스포티지 최근에 출시된 지금 이 세그먼트하고 맞진 않지만 기아 자동차에서 나온 차들보다도 경쟁적인 숫자들을 가지고 있고요.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그 공간성에서 또 두 번째로 혹은 지금 더 중요할 수 있는 트렁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트렁크는 551리터로 굉장히 좋은 공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 신혼부부들이 아기를 가지고서 이동을 했었을 때 트렁크에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유모차. 그러니까 유모차 중에서도 이게 그레이드가 있는데 가격에 대한 그레이드 말고요. 사이즈가 좀 큰 차, 큰 유모차가 이제 저기 예를 들은 스토케 유모차입니다. 스토케 유모차가 가장 큰 차, 큰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데 트렁크 공간에서 사진상으로 보시면 이제 넉넉하게 수납이 되고 오른쪽 왼쪽 아래 위가 조금씩 더 다른 짐들도 놓을 수 있을 정도로 여유로운 공간성을 자랑합니다. 코란도가 갖고 있는 이건 본연의 어떤 그 이 경쟁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가솔린 엔진입니다. 오늘 시승하셔야 되는 가솔린 엔진의 어떤 그 효율, 그 다음에 다운사이징, 그 다음에 어떤 그 최적화된 그 엔진의 어떤 특성들을 갖다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쟁사인 코란도 투싼 엔진 대비해서 투싼 스포티지 대비해서 코란도 엔진은 170마력대의 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투싼보다 약 마력수가 몇 마력 떨어지긴 합니다만 170마력대 마력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즈, 배기량별로 사이즈를 나눠보면 굉장히 효율화되고 최적화된 엔진이라는 것을 숫자상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또 하나 특성은 가장 토크가 높습니다. 숫자가. 가장 힘이 좋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토크 비율이 절대 숫자상에서 경쟁사 차들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진의 재원 중의 특징은 효율화된 엔진이면서 토크에 대한 힘은 가장 그 강력한 재원을 가지고 있는 엔진. 또 두 번째는 최적화된 다운사이징 엔진이다 보니까 자동차세가 스포티지 2.0 MPI 엔진 대비해서 한 24만원 정도 저렴합니다. 그리고 투싼 대비해서도 뭐 비슷하지만 또 거기서도 또 저렴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제성과 자동차의 엔진 성능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표에서는 마케팅팀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참 많습니다. 기본 사양은 최고 수준. 국내 비교가 안 됩니다. 다 넣었습니다. 그걸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말씀을 드리면 가장 엔트리 트림인 C3 트림의 2,256만원짜리 차이에 AEBS, 그 일반적인 표현으로는 자율주행 보조 장치죠. 그리고 쌍용자동차에서 딥컨트롤이라고 합니다. 그 사양을 기본으로 넣었습니다. 저 위에 사양까지 다 기본화되어 있고요. 그리고 통상 엔트리 트림에서는 직물 시트 같은 거를 쓰는데 저희는 인조가죽 시트를 쓰고 있고요. 슈퍼비전 플러스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LED 리어 콤비네이프 DRL로 이제 LED가 엔트리 트림에서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도 쌍용자동차 포란도의 어떤 기본 사양의 우수성입니다. 바로 위에 C5의 2,350만원짜리 트림에서는요. LED 포그램프, LED가 이제 점점 더 앞에 전면부를 디자인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토라이트 컨트롤과 우정감지 와이퍼의 대표적인 편의 사양들이 기본화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제 두 번째 줄에 보시면 가죽 열선 스티어링 휠과 하이빔 어시스트 HBA, 일리얼 히팅 시트, 이제 계절 사양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중간 트림 이상에서, 그 상위 트림에서 옵션으로 주거나 그것도 패키지 옵션으로 묶여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흔합니다. 기본 사양을 다 넣었습니다. 실속 있고 가성비 있는 사양, C5 트림입니다. 그리고 C5 프라임 트림은 가장 경쟁사, 동종사 가장 높은 트림에서 쓰는 18인치 다이아몬드 커팅 휠이 이 C5 프라임 중간 트림에 2,400만원대에 기본 사양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사양에 대한 상품성으로는 호란도가 저 위에 써 있다시피 압도적입니다. 비교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큰 것은 저 또 C5 프라임에는 DSD 패키지 자율주행 보조 기능이 또 들어갑니다. 저게 무슨 말이냐면 쌍용자동차의 딥컨트롤 1과 2 패키지 두 개 옵션이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기본적인 자율주행 보조장치가 승용차로 치면 준대형급 이상으로 기본 사양으로 갖춰져 있다. 그 다음에 C5 플러스를 보시면 풀 LED 헤드램프 자체가 굉장히 고가의 별도의 옵션입니다. 근데 그것을 기본화했습니다. 경쟁사 가격표 보시면 저런 풀 LED 헤드램프 자체는 저렇게 기본 사양으로 잘 쓰질 않습니다. 쓰더라도 아주 맨 상위 트림에 씁니다. 기본 사양으로 C7에는 사실 그 다 넣고 하다 보니까 좀 넣을 게 좀 오히려 부족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맨 위에는 사실은 EPB라고 이제 그 전자식 자동 브레이크가 집어넣고요. 그리고 프로토 에어컨, 듀얼 프로토 에어컨이 기본으로 또 들어가 있고요. 솔라그라스까지 해서 다섯 개 트림으로 그 다음에 디젤 대비해서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경쟁사 차종들하고 가격 경쟁력까지 다 가지고 있는 반면에 절대 가격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투싼 스포티지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그런데 사양을 비교를 해보면 뭐 사양 가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100만원 이상 더 혜택을 집어넣은 정말 상품성 높은 트림으로 구성해서 출시하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 3종 자동차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혜택은 있는데 혜택보다도 친환경성에 대해서 쌍용자동차가 호란도 가솔린 출시하면서 당장 급하게 뭔가 적용되어야 되는 환경법규가 아닌데도 적용을 했고요. 일단
1종, 2종, 3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1종은 제로 에미션입니다. 이게 저 수소차나 전기차 같은 것들이고요. 2종이 이제 하이브리드 차고, 3종이 이제 기타 나머지 차들인데, 그 나머지 기타 차들 중에 탄화수소나 질소산화물 0.01g 이하, 뭐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저 숫자는 기본적으로 현재 가솔린 엔진을 쓰고 있는 SUV에서는 맞추고 있는 차가 없습니다. 그 위에 SULEV 저 왜 썼냐면 왜냐면 저렇게 친환경 자동차의 엔진을 일명 슈렙이라고 합니다. 슈렙 엔진이라고 하거든요. 슈렙 그러니까 이제 약어인데 이니셜을 딴 약어인데 슈렙 엔진을 한도 가솔린 엔진 처음으로 적용했습니다. 혜택이 중요하진 않지만 혜택도 있습니다. 그 저 공용 주차장이나 혼자 통행료나 이런 것들이 50% 이상 지방 자치대에 따라 좀 다르지만 그런 혜택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항 주차장에서 주차요금 감면입니다. 그리고 이 공공기관에 갔었을 때 친환경차를 주차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에 주차하실 수가 있고요. 스티커가 발부가 됩니다. 스티커 발부가 돼서 저걸 이제 차량 유리 면에 이제 부착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제작증 발급할 때 대리점에서 저 스티커를 발부하는 곳은 등록사업소이지만 스티커를 발부받기 전에 저런 그 저공해 자동차라고 하는 국가에서 발행한 인증서를 대리점에서 제작증 발급하면서 같이 출력해서 이제 운전자 소유주가 등록사업소에 가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저 스티커를 받고 차에 부착하게 되면 그 3종 저공해 자동차 3종으로 인정을 받아서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혜택보다도 쌍용 자동차 그동안 갖고 있었던 이미지들을 조금 더 선제적으로 슈렙 엔진을 적용함으로써 친환경적인 이미지, 그 다음에 친환경적인 자동차, 친환경적인 SUV를 조금 더 시장에 적극적으로 내놓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이 CSUV 시장이 조금 더 위축되고 있다라고 하는 조금은 부정적인 말씀부터 먼저 시작을 했는데 호란도가 그러한 그 우려들을 좀 깨고 시장에서 반등하면서 기존의 디젤과 현재 가솔린 같이 힘을 합쳐서 완전체로 시장에서 CSUV 돌풍을 한번 일으켜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안전한 시선 하시고 좋은 기사 많이 써주시길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